이사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응? 몰라도 돼. 공약은 아빠가 말한 대로 정비를 좀 했어. 괜찮긴 한데 이 부분은 좀 공격적이라 청중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그런가? 나랑 꼭 네 말투 같거든. 유리 말투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손해볼게. 아, 근데 그것보다 난 내일 있을 후보자 토론회가 더 걱정이야.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해. 우리한텐 토론회가 진짜 중요하거든. 새로 바뀐 공약도 한 번에 알리고. 유리, 네가 토론회 겁나는 것처럼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다들 우리 나이라고. 아, 유리가 좀만 더 잘하면 눈에 띌 텐데. 그래도 연습할 시간이 모자르다. 나라야, 토론 준비한다며? 그럼 날 불렀어야지. 네? 말싸움은 내가 전문이야. 15년 동안 니네 삼촌이랑 말싸움으로 일관해온 나잖니. 진작에 독설로 만렙 찍었어. 그런가요? 내일이 토론회긴 한데. 걱정하지 마. 내가 속성으로 단련시켜줄게. 근데 조금, 아주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나라야, 괜찮아? 괜히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다. 마이사님이 독하긴 진짜 독하구나. 근데 토론에서 저렇게 독하게 되나? 나도 그게 걱정이야. 저렇게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나 헛고생한 거야? 동호야, 너희들도 선거해? 그럼 선거운동도 하겠네. 그럼 학교로 눈을 돌려봐야겠어. 예, 부르셨어요? 너 이거 아직 안 읽었지? 한번 읽어봐라. 이게 뭔데요?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들 공약집이야. 아, 맞다. 나 이번에 투표해야 되지. 그래. 너 지난번에도 투표 안 했잖아. 아빠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나라 회장 출마한 거 도와주면서 느낀 게 많다. 꼭 투표하도록 해. 예, 노력해. 아니요, 하겠습니다. 잡아. 네. 아니, 엄마는 지금 도대체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엄마! 아니,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지금? 몰라도 돼. 그걸 어떻게 잡아낸다지? 뭘 잡아내? 선거법인지 뭔지 위반한 놈. 그걸 왜 잡아내? 돈 준다잖아, 5억! 5억? 5억? 아니, 얼마나 큰 돈인지 난 감도 안 오네. 5억이면 아프리카 비행기 값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살 수도 있어. 진짜? 응. 그럴 거야, 아마도. 내일 선거에서 나라가 당선이 되면은 선배가 날 불러서 고맙다고 말하겠지?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려나? 나 몰라. 나 내일 뭐 입어야지? 어머. 옷을 챙겨야겠네. 선배 미안. 옷을 뭐 입고 갈지 봐야겠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나. 원피스? 원피스? 아니야. 섹시하게 블랙? 블랙? 아니지. 가만 있어봐. 아니, 나라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 나는데?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기회야. 어떻게 성공시키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학생 이거 받아라. 즐거운 회장선동. 학생 이거 받아가. 회장선동. 야, 현아라 얘도 후보야? 아닌데. 학생! 저기! 천하라라가 출마 안 했다고? 네, 같은 반이거든요. 우리 반은 유리 혼자 나가는데. 어머,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근데 아줌마 누구예요? 아줌마,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던 길 가. 어머,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난 뭐 깜짝